KT가 요금제 가족 결합 그리고 명의 변경 등을 위해서 마련된 전자문서 서비스를 25일부터 이 패스 앱을 통해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KT 전자문서는 이 KT의 블록체인 기술 적용된 도큐먼트 DX 플랫폼으로 각종 증명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관리하는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는 정부 이사와 가입과 또 본인의 인증의 플랫폼인 패스 앱을 설치하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족결합과 명의 변경 등의 서비스를 가입과 변경할 경우에는 패스 앱의 전자문서 메뉴를 통해서 고객센터와 KT 브라자, KT 대리점을 관련 증명서를 손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행정기관을 방문해서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또는 정부 24를 통해서 증명서를 출력해서 제출해야 했는데요.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입자 시간과 비용의 절감 외에도 문서의 진본 확인을 보장해서 위조와 변조의 위험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또 종이의 낭비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KT 전자문서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는 증명서는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전자증명서에서 제공하고 있는 증명서 중에 주민등록과 초본 그리고 예방접종 증명서 등 사용의 빈도가 높은 13종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각종 민원 서류의 경력증명서까지 일반 증명서로도 확대된다고 합니다.